자, 9번 문제 넘어갈게요. What kind of contract is the below? 아래가 가리키는 계약의 종류 물어보는 겁니다. 자, bailment라고 나오는데요. bailment라는 단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임치, 임시로 맡겨둠, 또는, 위탁, 수탁. 요걸 베일먼트라고 합니다. 창고 같은 데다가 베일먼트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창고에다 맡겨두고, 자, 창고 안에 물품이 있어요. 창고 주인은 그 물품이 자기 게 아니죠. 누구한테 맡아주는 거고, 보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됩니다. 운송인도 마찬가지로 송화인과 운송인 사이에도 이러한 임치계약, 위수탁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품 맡겨놓고 운송이 끝나면 다시 되돌려달라. 그래서 운송인은 자기 물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품을 맡아주는 거. 그래서 임치나 뭐 맡아둠 뭐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Bailment Contract 하면 임치계약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위탁 수탁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ailment of Goods 물품의 임치인데 to another bailee. 자, 이렇게 물품을 맡아두는 사람, 베일을 받아두는 사람을 bailee라고 하고요. 이렇게 물품을 위탁 맡기는 사람을 bailer라고 합니다. For sale under agreement. 어떤 약정한 계약에 대해서 Bailee will pay bailer. Bailee가 bailer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For any sold goods,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 And will return any unsold goods. 그리고 판매되지 않은 재고가 남으면 이 bailer한테 물품을 돌려주겠다. 우리 위수탁 판매 계약의 형태가 이런 형태죠.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위탁자, 수탁자라고 표현하는 편이 좋은데, 위탁자가 외국의 수탁자에게 물품을 맡겨놓고, 근데 이때는 일반적인 물품 매매 거래가 아니라 물품을 그냥 맡겨놓은 거죠. 이때 베일린인 수탁자는 원래 물품을 송부한 위탁자의 물품을 맡아두었다가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고 그 판매 대금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대금을 보내주는 이런 거래죠. 그래서 베일리 입장에서는 내가 물품을 사서 대금 지급하고 되팔아야 하는 것보다는 위험도가 훨씬 낮죠. 그 대신 수수료밖에 얻을 수가 없으니까 큰 부자가 되긴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위험도는 많이 낮아지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안 팔린 물품, 재고가 남으면 그 재고는 내게 아니니까 베일러한테 그냥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베일먼트 중에서 위수탁 판매 계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위수탁 판매 계약을 consignment trade, consignment contract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단어 알아두셔야죠. consign 하면은 지정하다, 지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위수탁 맡겨두는 이런 계약도 역시 의미하니까 단어의 뜻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10번 볼게요. Which is related to offer subject to prior sale. 이 이전에 판매에 적용을 받는 offer 조건부 청약 중에서 선착순 판매 조건, 선착순 offer를 얘기하는 거죠. 자, 청약을 피청약자가 무한정 만들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재고가 정해진 물품이에요. 100개 정도 내가 물품이 딱 있는데 요거 팔아버리고 끝내겠다라고 할때 여러 명의 피청약자한테, 매수인한테 청약을 하지요. 그 대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고가 100개밖에 없으니까 뭐, 세 명한테 보냈는데, 세 명이 다 사겠다라고 해도 이걸 다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붙이는 거죠. 이전에 판매에 달려있다. 선착순이다. 그 중에 누가 먼저 승낙하는 사람이 있다면 팔겠다. 만약에 승낙을 한다 하더라도 재고가 없으면 판매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붙인 청약이 됩니다. 자, 1번에 We are pleased to offer firm. 우리가 확정 청약을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자, subject to 조건이 달려 있는데요. Receiving your reply by September 30, 2016. 날짜가 돼 있네요. 이 날짜까지 당신의 회신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래서 이거는 승낙 기간을 정해놓은 청약이 되고요. 이때 승낙 기간을 조건으로 붙였을 때 우리가 조건부 청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승낙 기간을 이렇게 기재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확정 청약으로 보게 되죠. 자, 앞에도 We offer you firm, we are pleased to offer fir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청약이라는 게 드러나고요. 자, 참고로 이 선착순 매매 청약은 조건부 청약이면서 확정 청약이 아니고 자유 청약.
불확정 청약의 일종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거하고 관련이 없고요. 자, 두 번째. We are pleased to offer you. 청약하게 되어서 기쁜데 the following items. 다음의 물품들을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줄여가지고 subcon offer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최종 승인 조건부. 이거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게 되는 청약의 형태였습니다. 자,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청약을 한 후에 승낙을 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our final confirmation. 여기서 our는 최초의 청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청약자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야. 그래서 최초의 청약은 청약이 아닌 것이고요. 피청약자가 승낙하겠다 의사표시를 했지만 그건 승낙이 아닌 것이고 그것이 청약이 되고 최종적인 원래 청약자의 이 subcon offer를 했던 최초의 청약자가 확인을 하는 게 결국에 승낙으로 인정이 되고 이때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청약은 청약 자체가 아닌 청약의 유인으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자, 2번도 역시 선착순 매매와 관련 없는 얘기고요. 3번, We have the pleasure in offering you. 당신에게 이렇게 청약하는 기쁨을 갖습니다. 이렇게 청약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The following items subject to being unsold. 요거는 being unsold, 안 팔린 상태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재고 잔류부 청약,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이라고 하죠. 이것도 재고가 남아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청약을 의미하는 거고 offer subject to prior sale하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답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4번 보시면 We have the pleasure in offering you the following items subject to receiving your reply by 이렇게 날짜 나와 있어요. 결국에 1번하고 4번하고 동일한 종류의 청약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청약의 종류들, 특히 조건부 청약의 종류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1번 볼게요. Which one is correct according to the letter? 편지 얘기할 때 정확한 것 찾아라 라는 거고요. 자, We have received your quotation of May 25th, 2015. 이 날짜에 당신의 견적을 받았다. 그래서 이 지금 편지 쓰는 사람은 매수인일 겁니다. 자, We appreciate the supply of sample number, blah, blah. 자, 넘버 125AX의 샘플을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appreciate 감사합니다. Which are according to our expectation. 우리의 예상에 따르는 일치하는 그래서 그 샘플의 품질을 대해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Your present price are actually not competitive in this market, however. 자, 그렇지만 당신의 현재 가격이 지금 이 시장에서 not competitive, 경쟁력이 실제로 없다. 사실은 경쟁력이 없다. 가격이 비싸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Therefore, we are unable to place an order with you at this time.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가 주문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품질은 괜찮지만 가격이 높아서 even though we are favorably impressed by your samples, 당신 샘플에 의해서 우리가 favorably impressed, 우호적 적인 인상을 받았음에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당신의 샘플을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under such circumstances 이러한 상황 하에서 we have to ask you to revise the price of sample number 125AX 이 샘플에 대한 가격을 revise 조정해 주시기를 수정해 주시기를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할인을 일단 요구하고 있고요. In the meantime, 그와 동시에 we would like to request you, 당신에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To ship the goods, 물품을 선적하라고 item number 157BC, 이 물품에 대한 물품을 선적하십시오. Under the same condition as those in the previous transaction. 그 이전에 거래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자, 물품 두 가지에 대한 얘기예요. 앞에 나왔던 물품은 가격 비싸니까 가격 조정을 좀 해달라. 그와 별도로 지금 157BC라고 되어 있는 이 물품에 대해서는 이전 거래됐던 조건으로 선적해달라.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물품.
물품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두 번째 물품은 이전에도 한번 구매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죠? 예, 이전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선적해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The writer is satisfied with the price of the sample. 자, 샘플은 이 125번 이 물품에 대한 샘플을 받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가격에 만족스러워하고 있지 않았죠. 가격 깎아달라고 했고요. 두 번째, The writer ask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sample. 샘플의 품질을 좀 향상시켜달라고 요구한다. 샘플에 대해서는, 샘플의 품질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세 번째, The writer asks to deliver the goods. Item number 157BC. 이거 두 번째 물품이네요. 요 물품에 대한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With price revision. 가격을 조정해서가 아니라 이전 조건대로 그냥 선적해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자, 네 번째, This is not the first transaction between the writer and the addressee. Address 하면 보내다 라는 뜻이 있고요. Addressee 하면 보낸 걸 받는 사람. 이 편지를 받는 사람과 이 편지를 쓴 사람 간에 이건 첫 번째 거래가 아니다. 이전 조건대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둘이 서로 거래를 해본 관계가 있었던 당사자들일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12번으로 넘어갑니다. Choose one that is most appropriate for the blank. 괄호 안에 알맞은 것 찾아라 되어 있고요. 자, blank means that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the grain is to be sound. Grain은 어떤 곡물을 얘기하는 거죠. 곡물이 to be sound 하면 하자가 없는, 흠이 없는, 온전한 상태 and in good condition, 상태가 좋은 것이어야 한다. When shipped, 선적 시에. 곡물 얘기 나왔고요. 선적 시에 상태가 좋아야 한다. 곡물 매매에 있어서 선적 품질 조건이니 양육 품질 조건이니 품질 결정의 시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건 선적 품질 조건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And the buyer must accept it as it is. 자, as it is라는 표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매수인이 수령을 해야 한다. For condition when delivered, 인도시에. 그 인도는 선적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선적시의 그 상태대로 물품이 운송 중에 뭔가 좀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손상됐다 하더라도 그대로 수령해야 된다. 품질 결정 시기는 선적시다. The buyer assumes the risk for damage during the transit. 그래서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의 위험은 매수인이 assume, 부담한다. 그래서 매도인은 선적시까지 하면 의무가 끝난 거고요. 후에 운송 중에 물품이 망가지는 건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게 선적 품질 조건에 대한 얘기였죠. So this term is shipped quality term. 그래서 선적 품질 조건이다. 자, 곡물의 그 품질 결정 시기 중에서 선적 품질 조건인 거 TQ 있었고요. 그 다음에 C 데미지도 원칙적으로 선적 품질 조건인데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일부 해수 손해 같은 것들은 매도인이 일부 손해만 부담하는 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선적 품질 조건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육 품질 조건, 곡물에 있어서 right term RT가 예, 양육 품질 조건이죠. 그 다음에 GMQ라고 나와 있는 건 이거는 표준품 매매에 있어서는 FAQ, Fair Average Quality가 선적 품질 조건이었고요. 양육 품질 조건은 Good Merchantable Quality, GMQ가 양육 품질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Tail Quill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As It Is라는 거 좀 기억해두자고 말씀드렸죠. Tail Quill이 As It Is, 있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에서 온 것 같고요. 이탈리아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tail quill 하고 as it is 선적 품질 조건이다. 같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least appropriate Korean translation? 한글로 번역한 것 중에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A, 가에 보면 Thank you for your letter of 15 April. Quoting rates. For insurance cover. 자, 보험 부보에 대한
Great. 요유를 견적하는 당신의 편지에 감사합니다. For stock stored in our warehouse, 우리의 그 창고에 뭐 보관되고 있는 그 재고에 대해서 창고에 대해서 보험을 드리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At the above address 위에 주소에 그 창고 주소는 그 위에 나와 있고요. 자. 나 보면 the value of stock held varies with the seasons. 그 보유된 재고의 가액은 시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But does not normally exceed $100,000 at any time. 언제라도 10만 불을 초과하지는 보통 초과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재고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재고의 가액은 맥스 10만 불이다. 자, 다음에 다 보면요. Please arrange cover in this sum. 자, 이 금액에 대해서 10만 불에 대해서 arrange cover 보험 부보를 준비해 주십시오. For all risks 전위험에 대해서 보험 상품 중에 전위험 담보 얘기하는 거고요. Mentioned in your letter, 당신 편지에 언급된 저 앞에서 quote 해줬다 그랬어요. 견적해줬을 때 그 조건이 들어있었겠죠? 그 조건에 나와있는 전위험 담보로 and on the terms quoted 그리고 견적된 terms 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해달라 namely, 즉 0.5% for annum annum은 yearly, 연간 이런 뜻입니다. 연간 0.5%로 그래서 보험료율 얘기하는 거겠죠. 보험료율은 전체 가액의 0.5% 1년에. Cover should take effect from 1st May. 5월 1일부터 그 부보가 take effect, 효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보험계약은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자, 한글로 번역한 것들 중에서 3번 보시면 위사의 서한에서 언급된 전위험, 모든 위험, 전위험과 모든 위험이라고 해도 뭐 의미상 통할 것 같긴 한데 보통 우리 번역할 때 전위험 담보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견적된 기간이 아니라 견적된 텀 조건으로 보험 조건으로 연간 0.5%의 조건으로 담보하여 주십시오. 보험 부보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3번이 틀린 얘기입니다. 네,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가보시면 We would like to register a complaint. 우리가 complaint을 register하고 싶다. register하면 등록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표시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complaint을 좀 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About the monitors we just received. 우리가 방금 수령한 이 모니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고 싶다. The resolution and the monitors. 그 모니터의 resolution, 뭐 해상도라는 말 많이 쓰죠, 모니터에. Does not at all, 전혀 어떻지 않다. Match the guaranteed by your sales representative. 당신의 판매 사원에 의해서 보증된 그 보증과 전혀 매치되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전에 보증 내용하고 다르다. We made a sizable order based on what we were told. What we are told, 우리가 들은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sizable order, 상당한 양의 주문을 made 했다, 주문을 했다. Please address this issue immediately. Address 하면은 또 어떤 사안을 처리하다, 대처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즉시 이 이슈에 대해서 처리를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 중에서 답은 2번인데요. 이 모니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한 것은 이 아니라 resolution, 해상도였죠. 이 모니터의 해상도가 귀사의 판매 직원의 보장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resolution 하면은 뭐 결정하다, 해결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뜻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15번 보면요. Please put the following sentences in order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순서 찾기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짧은 내용들을 여러 개 쪼개놨기 때문에 순서를 찾아라라고 하면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찾아보는 거 기준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첫 문장에 대해서 뭘로 이 편지를 시작할까 찾는 거는 지금 일견 딱
바로 나오진 않는데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면요. 뒤에 뭐 숫자 이렇게 전화번호 나오고요. Please contact us. 우리한테 연락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통 편지 쓸 때 뭔가 문제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하라고 연락처 주는 거. 이게 마지막 문장의 가능성이 많겠네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If you wish to discuss special arrangement for payment. 만약에 결제에 대해서 특별한 약정을 우리하고 논의를 하고 싶다면 Please contact us at blah blah. 이렇게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마지막 문장이라고 봤을 때 조합상 2로 끝나는 게 선택지 중에서 2번하고 그다음에 3번 있네요. 자, C하고 F 한번 읽어볼게요. C일지 F일지 Failure to respond 그 회신을 하지 않는 것이 could result 어떤 결과를 나올 수 있다. And damage your credit rating 당신의 신용 평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당신의 신용도를 깎아내릴 수 있고 and additional legal action 추가적인 법적 조치 소송 같은 법적 조치를 낳을 수 있다. 이거 첫 문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F 보면 We still haven't heard from you. 우리가 아직도 당신에게 대답을 듣고 있지 못한다. Regarding the outstanding balance. Outstanding balance니까 미지급 잔액 되겠죠. 미지급 잔액과 관련하여 owed on your account. 당신 계정에 지금 빚져 있는 당신이 지금 대금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이게 아마 첫 번째 문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골라내고요. 그 정해진 조합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로 가면 A statement is enclosed. 명세서가 동봉되었습니다. 명세서를 동봉합니다. 그 다음에 A로 넘어가면 To avoid having your account closed. 당신의 계정이 폐쇄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 거래가 이제 거래관계 를 완전히 끝내는 걸 피하기 위해서 please remit payment immediately 즉시 그 대금을 송금하여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C 아까 읽어봤죠. 그 다음에 C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B로 가시면 we urge you to send us a check before March 15. 3월 15일 이전까지 우리에게 수표를 보내주시기를 urge you 강력하게 촉구하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수표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아까 봤던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좀 나와 있는 것들은 첫 문장 마지막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좀 답을 접근하는 게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에 16번 문제부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